그림 읽어주는 라디오 피카디리 미술관 도상봉 작가의 라일락입니다. 도상봉 작가는 서양 화가로 일생 동안 아카데믹한 자연주의 시각으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 관조의 태도, 조화와 균형의 미를 추구했습니다. 항아리와 국화, 라일락, 성균관 풍경 등을 소재로 한 정물화와 고적한 분위기의 풍경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고전적 사실주의와 한국적 아카데미즘의 원형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작품 라일락은 화면에 탁자, 화병, 라일락이 그려져 있고 한쪽 방향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뒷배경은 무대장치와 같이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데 아카데믹한 전형의 정물화 작품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 명화 특별전은 유빈 문화재단과 피카디리 국제 미술관, 주식회사 유빈, 주식회사 SME 주관하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후원합니다.